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지금 5천 명이 넘는 우리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원 80조 개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일부에서는 김현정 비대위원 뭐 했냐라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 비대위 정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저는 당원 80조에 대해서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아, 예. 예, 비대위원이 총 7명 아닙니까? 7명 중에 이제 과반수 넘는 비대위원이 네네. 그냥 반대 의견을 냈고요. 저는 그에 맞춰서 개정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스타트업 나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이제 찬반 토론이 좀한 1시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네. 절충안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아, 그걸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저 찬반 토론하는 과정에서 예. 그렇게 수렴을 하신 거죠. 예. 그러면 현재 그 수정안이, 절충안이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원 80조 1항과 3항이 있는데, 네. 그 1항은 이제 그거죠. 뇌물수수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때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되면 당연히 이제 당직이 정지되게 되어 있고, 네.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재량으로 각급 이제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1항이. 네. 그래서 일단은 뇌물수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두 가지 범죄 한해서 네. 이제 기소와 동시에 당직이 정지되는데, 그 당직이 정지되는 거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의 조사로 다시 그 당직 정지를 풀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단서에 있는 게 1항이고, 네. 3항은 이제 1항의 그두 가지 범죄 혐의 있잖아요. 뇌물수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인 경우에 한해서 네네. 네. 이두 가지가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네. 기존에는 이제 윤리심판원, 중앙윤리심판원의 그 심사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이게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이 되면 당직 정지를 풀수 있는 그 조항이 또 하나 있었던 거죠, 사망에. 네. 이번에는 이제 원래 전준이 안은 기소와 동시에 당직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당직이 정지된 대로 바꿨고, 네. 그다음에 사망의 윤리심판원에서 심판할 수 있는 거를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의결로 바꿀 수 있다. 요게 이제 아, 전준이 전준이하는 최고위원회. 네. 안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비대위에서는 그 사망을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 당무위원으로 바꾼, 요렇게 이제 바꾼 거죠. 그럼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면, 기존에 있던 1항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사무총장이 윤리심판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는데, 이 윤리심판원은 아무래도 율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외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법리적 적용만 따질 수 있기 때문에, 당내 문제를 정치 탄압으로 보는 사실상 정무적 판단 기능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사실상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예, 그거 동의하십니까? 맞고요. 예, 그 맞고요. 우리가 이제 뭐그 이준석 그전 대표 국힘당,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그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문제 그 우려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 이제 법조인들 출신들이 많이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팩트 확인이라든지 법리적 검토 위주로 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 탄압이나 이거는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당무위원회는 구성이 이제 지도부라든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 이렇게 이제 선출직으로 전국위원회 위원장들, 이렇게 당의 핵심적인 사람들로 한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말씀드리면, 원래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한다가 전준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 조항의 재개정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이 예. 제가 우리 이종원 총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네. 이미 7월 달에 네네. 이재명 후보가 예. 당대표로 등록을 하기 전부터 네네네. 이 조항이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주에서 논의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갑자기 이제 전당대회 치르는 과정에서 박용진 후보가 예. 이게 무슨 이재명 후보의 방탄 용이다라는 프레임을 전당대회에서 지금 떠들고 있어갖고 이게 다시 수면으로 올라온 거죠. 예,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걸 보수론에서 받아쓰면서 네네. 갑자기 이게 이제 이재명 방탄용 프레임으로 이제 이게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망을 네. 후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네네네. 또 이제 당대표가 확대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재명 후보랑 또 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무위원회로 이제 한 거죠. 네네. 이제 왜냐하면 당무위원회는 반드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지 당무위원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당무위원회에서 이제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제가 궁금한 게요. 예. 그게 저는 사실 어제 그 전준위에서 이 안이 나오길래 우리 비대위에서는 이게 잘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비대위에서 뒤집히니까 배신감이 좀 든다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청원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80조를 완전히 삭제해달라라는 네. 지금 이런 운동이 있는데 비대위의 안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80조 조항에 대해서 네. 그 두 가지잖아요. 불법 수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네. 그거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그 기소와 동시에 당직을 정지한다라는 이제 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그 범죄 말고 네. 다른 무수한 범죄들이 있잖아요. 검찰이 맘만 먹으면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수한 범죄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 조항과 상관없이 네. 윤리심판원의 징계가 청구가 되면 거기서 심판을 해서. 예. 뭐 당원권 정지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각종 경고라든지 이런 그 징계 조치를 하잖아요 당에서. 네네네. 근데 특별히 두 개의 조항만 이렇게 두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거기다 또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네네. 다들 아시겠지만 검찰공화국이라고 국민들이 60% 이상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윤석열 정부가 각종 사정기관 검경 포함해서 국정원과 이제 뭐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인 전 정권 지우기에 덧붙여서 이제 정치 보복 수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우리가 뭐 예상이 아니라 이미 보고 있잖아요 눈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80조 조항은 대단히 악용 가능성이 높다. 그럼요. 그래서 아예 그 조항 자체를 없애는 게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처음에 전준위에서 이 안이 논의된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전당대회와 상관없이 진행됐던 건데 그렇죠. 박용진이 꺼내는 바람에 이게 마치 이재명을 위한 이게 그 논의가 된 것 같이 변질됐죠. 예, 그런 프레임에 이제 걸린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조항이 네. 저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네.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있어 지휘하는 검찰에서 네네. 정치보복 수사는 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됐을 때 이재명 그 당대표를 표하려고 모든 그 수단 방법을 동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우려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정치 탄압에 대해서는 네. 저는 그거는 우리가 야당으로서 맞서 싸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사실은 이 조항을 개정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분들 있잖아요. 누굽니까 도대체 오늘 비대위에서 반대한 사람들이? 일단 그 비대위를 떠나서 네. 뭐 이제 우리가 저 우리 당내에서 이 개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미 다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네. 뭐 박용진 의원 저 후보부터 등등 해가지고 김종민 의원 등등 예, 예. 뭐 조국선 의원 등등 있잖아요. 네. 저는 그분들이 이거를 반대하는 네.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가 저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당대표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예. 당대표거든요. 당대표를 정치 탄압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렇죠. 서로 이렇게 이견을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자꾸 이게 의구심이 드는 것이, 네. 이거 이 개정을 반대하는 그 논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네. 나중에 이제 그 80조도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네.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네네. 이재명 후보랑은 상관도 없는 그런 범죄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른 범죄든, 어쨌든 또는 이 정치보복이라는 게뭐이두 가지 범죄가 그냥 갖다가 그냥 기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맘만 먹으면 하죠. 예.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 다른 명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네. 이재명 당대표한테 기소됐으니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그러니까 좀 물러나라. 이렇게 또 주장을 할 것이란 거에 대한 우려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커요. 저희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당대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2024년 총선 전에 끌어내려서 비대위 체제로 가서 계파 간의 공천권 나눠먹기가 가장 큰 음모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그게 본인들은 절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저는 그게 진심인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간의 과정들을 보면. 왜냐하면 그 7월 달에 저랑 같이 방송하셨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 전준이 아니 7월 달에 올라왔던 초안하고 지금 아니라고 별로 다른 게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비대위원들이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반대하잖아요. 그, 저, 가만도 없는 그 비대위원들이. 그리고 그러면 그왜 본질적인 내용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결론만 바뀐 거잖아요. 아까도 그 비대위 때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정말로 그,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 개정을 지금 했을 때에는 오비락이 돼서 우리 당 또는 뭐 이재명 후보한테 오히려 더 독이 된다. 이재명을 엄청 그 저기 염려하고 걱정하는 식의 논리로 갖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진심이었으면 좋겠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걱정도 많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러다가 또 저희 민주당 앞으로 또 나가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참 민주당 왜 이렇게 지지자들이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뭐참 그러네요. 예. 네, 어쨌든 우리 김현정 비대위원장님 오늘 그렇게 외롭게 혼자 반대하고 싸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구독자 몇 명이나 되셨어요? 지금 평택 김현정 TV 하면 나오나요? 예, 평택 김현정 TV고요. 아까 그 2시에 정치 클리핑 스타트업 나가서 100명 늘었습니다. 해서 11,700명인데 우리 그 총수님께서 12,000명 넘겨주신다는 그 약속 꼭좀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10만 명 되셔야죠, 빨리. 아유, 뭐 일단 12,000명부터. 어쨌든 평택 김현정 TV 여기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우리 김현정 비대위원장님이 진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워낙 반대하는 사람들 비대위 뻔하지 않습니까? 한정혜, 박재호 안 봐도 뻔합니다. 이런 사람들 반대했던 거.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어쨌든 늘 감사드리고요. 네. 좀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절충하니 그래도 요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조항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이 80조를 보면 이런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 범죄 유형을 이제 들었잖아요. 뇌물수수랑 불법 정치자금. 예. 그런데 그거에서 기소만 되면 당직이 그냥 자동으로 정지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조항이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통해서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당무위원회로 바뀐 거? 아니요. 근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판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30일 동안에, 최대 30일 동안에 당직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지만 일단은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30일 안에 그 어떤 심판 결과가 나올 동안은 정지네요. 예, 무조건 정기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가정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됐을 때 이재명 후보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치면 그 정치 탄압 이런 그 저기 뭐 이런 거를
그 확인하기 전에 윤리심판에서 심판하기 전에 30일 동안은 당대표 권한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맹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사망이 윤리심판원에서 그 외부 인사들이 당내 문제를 그 이제 결정하는 그 문제도 있지만 네. 30일의 기간을 당무위원회를 바꾸므로 해서 그 공백을 없애는 효과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기소를 당했어도 당무위원회에서 그 다음날 바로 어떤 이게 정치 탄압이냐 아니냐를 논의해서 어떤 공백 기간이 없이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무위는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확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이제 일이 딱 벌어지면 바로 최고위원회 그날 바로 열면 되잖아요. 네네. 거기서 그거 지금 정치 탄압이다라고 결정해갖고 당무위는 그 다음날 또 열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열게 되면 그 당직이 정지되는 기간은 네네. 그 공백은 없앨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이거는 삭제하는 게 맞아서 저희가 좀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좀 말장난 같아요.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간다. 결국은 검찰의 압박을 그대로 민주당이 입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을 위한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님들 전체를 좀 크게 봐도 검찰이 좀 개혁적이고 싸우는 사람들 얼마든지 의혹 제기하면 바로 기소만 해도 되는 거라서 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이거를 뭐 이재명 방탄용이다. 네. 이재명 후보를 연계시켜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그 프레임이죠. 우리가 그걸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당의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가 있거든요. 야 거기가 있죠. 예. 그 이 위원장이 우상호 위원장이잖아요. 네. 지금 확인된 그 고소고발된 우리 저 당직자들만 20명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벌써요? 예. 그런데 대부분이 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요 그 당원 80대를 바꾸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 대부분이 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에요. 예, 반명이라고 하지만 다 그분들이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아이러니하네요. 그분들 예 아이러니 근데 그분들이 그런 일이 예를 들어서 그 기소가 됐다고 했을 때, 네네. 만약에 그러면 당직을 이제 당연히 정지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마다 그 최고위원회가 열어서 네네. 이게 정 탄압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줘야 되잖아요. 예예. 예. 그랬을 때 저는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반명 인사들이 정치 탄압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또 그거 갖고 또 문제 삼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저기 네. 저 이재명 대표가 반명들 탄압한다 또 이렇게 또 프레임 걸지 않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80조 조항이 없애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인 게 네. 그 밖에서 그 윤석열 정부가 뭐 정치 탄압하고 정치 보복하는 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얼마든지 저희는 그걸 저 선명 야당으로 해서 투쟁하면 되는데 네. 당내에서 자꾸 이렇게 흔들어대면 그리고 이게 그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그 오히려 다른 분들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예.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그 답을 전부 다 이재명 당대표한테 이제 그 내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과 관련된 것들은 선의로 해석해달라고 해서 정치 탄압이다라고 해석해달라고 요구할 거고. 네. 아, 정작 또 이재명 당대표가 그 문제가 되겠을 때는 이거 봐라 우리가 우리에서 사고를 싣고 벌어진 거 아니냐 당을 위해서 선당우사해라 하면서 또 공격하면 네네. 공만 안에서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우리의 지점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 당원 8조는 아예 없는 게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었던 거고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네. 우리가 또 그 우려하는 그런 우리 당원들과 같이 네. 국민들과 같이 또 뭐 투쟁해야죠. 우리 시사타파 우리 이종욱 선생님부터 해서 예. 야, 어쨌든 위원장님 12,000명 돌파했다고 우리 시민들이 알려주라고 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아직 남은 기간 많으니까 우리 꼭 비대위에서 굉장히 많이 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 김현정 당협 지역 위원장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게 마치 이재명 의원님 방탄용 이건 언론의 프레임입니다.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가 있는데 한 20명 정도가 지금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어요.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서 전 정권을 탄압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20명 정도를 기소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들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를 당해놓고 왜이 당원 80조를 삭제를 하지 않냐? 자기들은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누가 봐도 전 정권의 윤석열 정치 탄압이니까 자기네들은 당무위원회를 거치더라도 이거를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법 리스크로 규정하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서 본인들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자체를 반대한다는 그런 뉘앙스 같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가려 그러면 수박이건 호박이건 진짜 자기네 정당의 의원이 검찰에 의해서 정치 탄압을 당하면 계파를 떠나서 같이 싸워줘야죠. 그게 동지애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민주당이 진짜 이거는 이재명을 위한 법이 아니라 당원 80조의 삭제가 아니라 이거는 민주당 정체를 왜 그러냐면 이재명 의원님 기소 검찰이 마음에 안 드니까 대여 강경 투쟁을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 세게 하면 당연히 이재명 날리려고 기소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검찰은 있는지 없는지 끄집어내갖고 이재명 의원을 기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민주당이 어떻게 돼요? 비대위 체제로 가죠. 또 비대위 체제가 흐물흐물한 비대위면 몰라도 또 강력한 비대위가 출범하면 또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맘만 먹으면 그 비대위원장 탈탈 털어갖고 또 기소하면 또 비대위원장 날라가고 얼마든지 검찰이 민주당의 내부 사정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당대표 비대위원장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드시 삭제가 돼야 된다. 저희가 여러분들 지금 청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청원 시스템 당원 80조를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클릭하셔갖고 한 번씩 다 들어가셔갖고 5만 명 이상이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여기 많이 여러분들 참여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